안녕하세요, 마키입니다. 지금 제 동생이랑 인사하세요. 동생이랑 인천공항 들어와서 물건 내려놓고 일이 나갈 짐이 마땅히 없길래 둘이서 밥한 그릇 하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서 여기 동생 차 와이드캡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메가트럭 와이드캡입니다. 이 차는 와이드캡 8.3 모델 300마력이고요. 8.3 모델이면 카고로 8.3m란 뜻입니다. 이 차를 윙바디로 변경을 하면 9.2m가 나오고요. 고화중 차량이라서 앞 타이어는 이게 이거 뭐야? 12R 이 그게 22.5 말고 저거 있잖아. 295? 이것도 295인가? 안 보이네. 고화중 타이어입니다. 앞 타이어는 큰 거고요. 탱크는 두 개. 중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200리터짜리 두 개, 400리터고요. 뒤 타이어가 작은 거예요. 이게 245, 265인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아, 245 맞네. 옛날에 제가 메가트럭 탈 때는 메가트럭은 앞 타이어도 245였죠. 와이드캡은 뒤 타이어만 245입니다. 이 차는 한스프링이고요. 가변축은 에어썼습니다. 이 차량은 축 레벨링이 자동으로 됩니다. 가변축 압력을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압력을 조절합니다. 에어탱크는 3개, 4개 아니었나? 3개고요. 계단은 3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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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지저분한 것 같으면서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 켜놨네. 현대차 메가트럭 와이드캡.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성비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와이드캡이 프레임도 튼튼하고 부품도 안 파는 데가 없죠. 정말 구하기 쉽습니다. 미션은 ZF 9단 미션이죠. 하이로우.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위로 올리면 하이, 밑으로 내리면 로우. 그러니까 이게, 보자. 1단, 2단, 3단, 4단. 그리고 위로 올려서 하면 5단, 6단, 7단, 8단. 그리고 다시 내리면 로우. 이게 ZF 9단하고 또 16단인가? ZF 16단 미션, 싸대기 미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장님들이 영상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따로 설명 드릴 것도 없고, 또 저는 무식해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1단 넣고, 2단, 그리고 3단 했다가, 얘는 또뭐 4단 안 놓고 3단인가? 아니다, 거기서 뭐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1단에 넣으면 1단이고 위로 올리면 5단이고. 이건 제가 공부를 좀더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제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넓이가. 다만 이 천장 높이가 제 차가 조금 더 높고 또이 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더 낮죠. 이 공간이 제 차는 있는데 와이드 캡은 없네요. 이게 평판 시트를 해놓으면 정말 넓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승용차들은 공간을 되게 잘 뽑아내면서 화물차들은 뭐 이게 10년 넘게 우려먹고 있어서 그런지 이 공간 그대로 계속 가네요. 충분히 더 넓은 공간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지? 아, 통풍 시트. 와이드캡은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열선도 물론 있고요. 제 차는 열선만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제 전에 메가트럭도 통풍도 있었는데 더 비싼 차가 통풍이 없네요. 보시면 현대차는 요소수를 우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AD 블루라고 하는데 현대차만 유독 우레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소수겠죠, 그냥. 정말 볼수록 지저분한 것 같으면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효자손. 사실 효자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등 간지러우면 정말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해줘서 힘든데 효자손 있으면 좋죠. 이 새끼도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이거. 아우, 재떨이. 좀 자세히 메가트럭 와이드캡 리뷰를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주위에서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을 한번 내서 꼼꼼히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일을 잡기 위해서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